얼마나 추우면 이럴까요? 호수의 물뿐 아니라 안에 있던 물고기까지 통째로 얼어버렸습니다. 때이른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중국 얘기입니다. 문제는 앞으로입니다. 일부 지역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.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. 호수와 물고기 모두 통째로 얼어버렸습니다. 와, 这条鱼大，这条鱼有一米多，这条鱼大。 건물 위에 쌓인 눈이 쏟아져 내리는 아찔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. 중국 기상국은 이번 주 후반까지 중국 창장 이북 지역의 기온이 지난주보다 최대 16도 이상 뚝 떨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. 특히 네이멍구와 헤이룽장성 지역은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. 陕西南部、甘肃东南部等地、内蒙古中东部和黑龙江大部最低气温将会降到零下20摄氏度以下，局地呢可以达到零下30摄氏度以下。 이 지역엔 한파와 함께 초속 20m 이상의 강풍과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. 지난 6일엔 헤이룽장성 전역에 내린 폭설로 자무스시의 한 체육관이 무너져 농구를 하던 중학생 3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. 기상국은 한파와 강풍경보를 동시에 발령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.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